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허리가 왼쪽으로 아프고 왼쪽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게 지금 오른쪽도 아프고 오른쪽 다리로도 타고 내려가고 지금 목은 여기 이쪽이 계속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멍하고 어지러운 거 계속 있고요. 오늘 들어가서 밥맛은 그래도 좋았는데 병실 밖을 안 나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근데 밥맛은 좋았는데 오늘 밥도 남겼고요. 갑자기 이제 밥맛도 식욕도 떨어져 버렸고 가슴도 좀 답답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자국도 이렇게 빨갛게 돼서 안 돌아오네요. 색깔이 회복이 안 되네요. 계속 빨갛게 남아있네요. 이쪽도 그런가? 돌아오지가 않네, 색깔이. 계속 그렇네. 오늘 알아볼 거는요, 개 IQ 테스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가 지능이 높다, 어떤 개가 지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사람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 있고,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 있고.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요, 이게. 이게 사냥을 잘하는 개들 있고, 예를 들면 구분이 되잖아요. 어떤 그룹, 이렇게 허딩 그룹이냐, 워킹 그룹이냐, 이렇게 테리어 그룹이냐, 그룹이 나뉘잖아요. 테리어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개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냥개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자기 전공이 있는 것처럼 개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고요. 근데 모든 개들에게 똑같은 과제를 주고 IQ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간호사가 진통제 놔주러 와가지고 진통제한테 맞았어요. 엉덩이 주사. 근데 엄청나게 아픕니다. 진통제가. 붓기도 막 붓고요. 단단해지고요. 되게 아파요. 하루 두번 맞거든요.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맞는데 아파서 이제 맞을 데가 없을 정도로 양쪽 다 아파요. IQ 아까 전에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걔들 사람도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는 것처럼 걔들도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 자체가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게 틀려요. 주어진 문제 해결 능력을 푸는 방식도 틀리고요. 잘하는 과목이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개체 특성도 있잖아요. 견종에 대한 특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개체 특성이 있어요. 개마다 또 틀리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개마다 틀리다, 개마다 틀리다고 하는데 개가 다 다르지, 개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그룹의 특성이 있고요. 견종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개체 특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견종은 골든 리트리버면 골든 리트리버 성격이 다른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골든 리트리버 중에서도 또 개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개마다 진짜 막 다른 게 아니고. 뭐, 테리어가 골든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테리어의 기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골든은 골든의 리트리버의 기질이 나오는 거고, 물오리 해수견, 피플테리어 싸움하는 견, 다르다고요, 두 견하고.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소심한 애가 있고, 이 중에서도 소심한 애가 있다고요. 대담한 애가 있고, 공격적인 애가 있고, 서로 또 개체 차이가 나는 거지만, 견종의 차이도 뚜렷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IQ를 테스트한다, 누가 더 똑똑하다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지, 그걸 정확하게 개에 대한 그런 IQ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례로 제가 키우는 개를 견종으로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하고 올드 잉글리시 북이라는 개가 있어요. 근데 골든 리트리버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그러죠. 그 골든 리트리버가 맹인 안내견 역할도 하고 물오리 해수도 하고 굉장히 훈련빨도 잘 받고 뭐 다른 사람이 훈련을 시켜도 잘해요. 먹을 것만 주면 또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누구라도 말을 잘 따르죠. 원래 또 다른 사람 리드를 잡아도 잘 따르기도 하고요. 먹이의 유혹에는 또 쉽게 집중을 하죠. 그리고 뭐잘 삐지지도 않습니다. 삐져도 먹이만 주면 다시 즐거워합니다. 아니면 뛰기만 해도 다시 즐거워해요. 금방 잊어버리죠. 한대쿵 했다. 뛰자! 신나죠. 물건 던져주죠, 공원. 신나죠. 공에 눈이 보이죠? 신나죠. 금방 그건 잊는다고요. 먹이 주죠, 신나요.
근데 올드 잉글리시 독은 다르다고요. 먹이에 대한 집착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사들이 먹이에 대한 집착이나 사물에 대한 집착을 줘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똑똑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주인에 대한 애착으로 주인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한번 삐지면 올드 잉글리시 독은 그걸 잘 안 하길래 고집이 세요. 그걸 안 하고 버텨요. 근데 그 고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밀어. 들어가기 싫으면 골든 집은 어떻게 해요? 다리 손 사이로 쏙 빠져나가죠. 아니면 저 밀어갖고 숙여갖고 밀면 위로 탁 넘어나가요. 아니면 떼굴떼굴 굴러버리죠. 막 구르고 막 나가죠. 고쳐져. 근데 이 올드 잉글리시 독은 그냥 가만히 서서 버텨요. 서서 밀면 힘으로 버텨요. 근데 한 발만 딱 밀리면 그냥 들어간다고 포기를 하고 계속 버티던 개가. 그러니까 힘으로 이렇게 못하면 엉덩이 살짝 들으면 뒤가 살짝 들지 않고 살짝 밀면 금방 체중이 앞으로 쏠리니까 금방 가겠죠. 그런 식으로 리트리브랑 올드 잉글리시 독을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요. 견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다르다고요. 그러면 골든 리트리브를 이제 그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제 한 2, 3년 돼서 적응이 되고 나면 똑똑하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전까지 가정에 적응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리트리버의 성향, 리트리버 품종의 특성 때문에 막 신발 물었다가 숨기고 막 땅에 파묻고 난리가 나죠. 뭐 밖에서 키워도 그런 특성이 나오고 또 털도 많이 빠지고 털갈이식이 돼 옷을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 뭐 한 대 지어박아도 그것 뿐이에요, 그냥. 무한긍정으로, 뭐, 막 우울한 척 하죠. 주인 기분 나쁘면 오지도 않아. 화내면서 오면 오지도 않고, 주인 기분이 풀리면 금방 알고 똑바로 치고. 그런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주인 안 보이면 또 그 짓을 한다고요. 알거든요. 밖에서 물어 오라는 훈련, 뭐 앉아 기다리는 기본적인 훈련 시키면 굉장히 잘하죠. 또 냄새로서 마약 탐지견 역할을 해도 또 잘하는 게, 잘 소화를 시키는 개들이 많잖아요.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보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고 훈련이 잘 되죠. 그게 이제 마약 훈련할 때도 또 도움이 되잖아요. 마약 탐지할 때도. 계속 똑똑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내에서 키워보는 게 전혀 안 똑똑하는 거예요. 이게 왜 똑똑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올드 잉글리시 독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 개를 가지고 마약 탐지를 한다. 야, 이 고집 세고, 이거 먹이 줘도 잘 안 하고, 이거 훈련빨이 안 받는 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막.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수시로 바뀌어버리면. 애착을 주지 않고 먹이로 주려면. 근데 올드 잉글리시 독을 실내에서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올드 잉글리시 독을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 개는 사람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방을 많이 해요. 사람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이 실내 생활을, 현대 도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되게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다 배운 게 같다고, 똑똑하다고. 근데 원래 올드 잉글리시 독은 현대 도시 생활에 잘 맞는 게예요. 리트리버처럼 물오리 해수견이 아니고. 그리고 양머리를 하던 게지만, 이 양머리를 할 때도 양을 막 몰아서 이렇게 뭐 가두고 이런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시장에 양을 팔러 갈 때 일렬로 줄을 서서 쫙 가잖아요. 이렇게 열로. 그때 이탈하는 것만 이렇게 머리를 살살 밀어 넣는 게예요. 모으는 역할만 하죠. 그냥 주인 옆에 있다가. 그 평소에도 이 주인하고 같이 털도 안 빠지고 실내 생활을 잘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같이 데리고 잔다고요. 침대에서 같이 같은 침대였어요. 털이 안 빠지니까. 그렇게 교감을 하다가 장날 양을 팔러 갈 때도 같이 가면서 양떼 이탈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그런 본능 때문에 올드 잉글리시 독은 사람을 봐도 이렇게 엉덩이를 자꾸 밀어요. 이렇게. 모으려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기 보는 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들도 이렇게 자꾸 모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싫어해요. 잘 때마다 우리가 문을 맨날 닫았는데 어느 날 안 닫으면 꽝꽝 짖어요. 그 문 안 닫혔다고. 아, 우리 똑똑하다 이러죠. 근데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봐요. 골든 리트리버가 똑똑합니까? 올드 잉글리시 독이 똑똑합니까?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어떤 훈련을 시킬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 틀려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정한 특정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어떤 개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IQ 테스트, 지능 테스트들이 많아요. 그 똑같이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룹 자체가 다른데, 사람으로 치면 수학 잘하는 아들 모아놓고 다른 걸 준단 말이에요. 풀어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어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다른 걸 또 풀어봐라 그래요. 과학을. 그건 안 맞잖아요. 걔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들은 사람하고 다른 게 또 영역이 딱 주어져서 태어나잖아요. 자기 그룹들이. 개종 특성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IQ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몽둥이 삼촌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허리가 왼쪽으로 아프고 왼쪽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게 지금 오른쪽도 아프고 오른쪽 다리로도 타고 내려가고 지금 목은 여기 이쪽이 계속 부어 있습니다. 하고 계속 뭐 멍하고 어지러운 건 계속 있고요. 오늘 들어가서 밥맛은 그래도 좋았는데 욕실 밖을 안 나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근데 밥맛은 좋았는데 오늘 밥도 남겼고요. 갑자기 이제 밥맛도 식욕도 떨어져 버렸고 가슴도 좀 답답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내 자국도 이렇게 빨갛게 돼서 안 돌아오네요. 색깔이 회복이 안 되네요. 계속 빨갛게 남아있네요. 이쪽도 안 나와. 아, 돌아오지가 않네, 색깔이. 계속 그렇네. 그 오늘 알아볼 거는요. 그 걔 IQ 테스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가 지능이 높다, 어떤 개가 지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사람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 있고 과학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 있고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요. 이게 사냥을 잘하는 개들 있고 애들 구분이 되잖아요. 어떤 그룹이 이렇게 허딩 그룹이냐 워킹 그룹이냐 이렇게 테리어 그룹이냐 그룹이 나뉘잖아요. 테리어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개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냥개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자기 전공이 있는 것처럼 개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고요. 근데 모든 개들에게 똑같은 과제를 주고 IQ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간호사가 그 진통제 놔주라가지고 진통제한테 맞았어요. 엉덩이 주사. 근데 엄청나게 아픕니다. 진통제가. 붓기도 막 붓고요. 단단해지고요. 되게 아파요. 하루 두 번 맞거든요.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맞는데 아파서 이제 맞을 데가 없을 정도로 양쪽 다 아파요. 그 IQ 아까 전에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걔들. 걔들 사람도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는 것처럼 걔들도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 자체가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게 틀려요. 주어진 문제 해결 능력을 푸는 방식도 틀리고요. 잘하는 과목이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개체 특성도 있잖아요. 견종에 대한 특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개체 특성이 있어요. 개마다 또 틀리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개마다 틀리다고 하는데 개가 다 다르지 개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그룹의 특성이 있고요. 견종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개체 특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견종은 골든 리트리버는 골든 리트리버 성격이 다른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골든 리트리버 중에서도 또 개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개마다 진짜 막 다른 게 아니고 뭐 테리어가 골든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테리어의 기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골든은 골든의 리트리버의 기질이 나오는 거고 물오리 해수견, 피플테리어 싸움하는 게 다르다고요. 두 견하고.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소심한 애가 있고 이 중에서도 소심한 애가 있다고요. 대담한 애가 있고 공격적인 애가 있고 서로 또 개체 차이가 나는 거지만 견종의 차이도 뚜렷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IQ를 테스트한다 누가 더 똑똑하다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지 그걸 정확하게 개에 대한 그런 IQ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례로 제가 키우는 개를 견종으로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하고 올드 잉글시독이라는 개가 있어요. 근데 골든 리트리버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그러죠. 골든 리트리버가 맹인 안내견 역할도 하고 물오리 해수도 하고 굉장히 훈련받고 잘 받고 뭐 다른 사람이 훈련을 시켜도 잘해요. 먹을 것만 주면 또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누구라도 말을 잘 따르죠. 원래 또 다른 사람 리드를 잡아도 잘 따르기도 하고요. 먹이의 유혹에는 또 쉽게 집중을 하죠. 그리고 뭐 잘 삐지지도 않습니다. 삐져도 먹이만 주면 다시 즐거워합니다. 아니면 뛰기만 해도 다시 즐거워해요. 금방 잊어버리죠. 한 대 쿵 했다. 뛰자. 신나죠. 물건 던져주죠. 공원. 신나죠. 공의 눈이 보이죠. 신나죠. 금방 그건 있는다고요. 먹이주죠. 신나요. 근데 올드 잉글시독은 다르다고요. 먹이에 대한 집착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사들이 먹이에 대한 집착이나 사물에 대한 집착을 줘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똑똑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주인에 대한 애착으로 주인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한번 삐지면 올드 싶던 그걸 잘 안 하길래 고집이 세요. 그걸 안 하고 버텨요. 근데 그 고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밀어. 들어가기 싫으면 고정 집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 손 사이로 쏙 빠져나가죠. 아니면 저 밀어갖고 숙여갖고 밀면 위로 탁 넘어나가요. 아니면 떼굴떼굴 굴러버리죠. 막 구르고 막 나가죠. 고쳐져. 근데 이 올드 싶던 그 그냥 가만히 서서 버텨요. 서서 밀면 힘으로 버텨요. 근데 한 발만 딱 밀리면 그냥 들어간다고 포기를 하고 계속 버티는 게가. 그러니까 힘으로 이렇게 못하면 엉덩이 살짝 들으면 얘가 살짝 들지 않고 살짝 밀면 금방 체중이 앞으로 쏠리니까 금방 가겠죠. 그런 식으로 리트리브랑 올드 잉글리시독을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요. 개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다르다고요. 그러면 골든 리트리브를 이제 그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제 한 2, 3년 돼서 적응이 되고 나면 똑똑하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전까지 가정에 적응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리트리브의 성향, 리트리브 품종의 특성 때문에 막 신발 물었다가 숨기고 막 땅에 파묻고 난리가 나죠. 뭐 밖에서 키워도 그런 특성이 나오고 또 털도 많이 빠지고 들어갈 시기인데 옷을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 뭐 한 대 쥐어박아도 그것뿐이에요. 그냥 무한긍정으로 뭐 막 우울한 척하죠. 주인 기분 나쁘면 오지도 않아. 화내면서 오면 오지도 않고 주인 기분이 풀리면 금방 알고 또 꼬리치고. 그런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주인 안 보이면 또 그 짓을 한다고요. 알거든요. 밖에서 물어오라는 훈련, 뭐 앉아 기다리는 기본적인 훈련 시키면 굉장히 잘하죠. 또 냄새로서 마약 탐지기 역할을 해도 또 잘하는 게, 잘 소화를 시키는 개들이 많잖아요.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어도 보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고 훈련이 잘 되죠. 그게 이제 마약 훈련할 때도 도움이 되잖아요. 마약 탐지할 때도. 계속 똑똑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내에서 키워보니까 전혀 안 똑똑하는 거예요. 이게 왜 똑똑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올드잉식도 예를 들어볼게요. 그 개를 가지고 마약 탐지를 한다. 야, 이 고집 세고, 이거 먹이 줘도 잘 안 하고, 이거 훈련빨이 안 받는 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막.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수시로 바뀌어버리면. 애착을 주지 않고 먹이를 주려면. 근데 올드잉식도 실내에서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올드 잉글리시 독을 실내에서 키운 사람들은 강아지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 개는 사람 같아요 라고 해요. 사람을 모방을 많이 해요. 사람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이 실내 생활을 현대 도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다 배운 게 같다고 똑똑하다고. 근데 원래 올드 잉글리시 독은 현대 도시 생활에 잘 맞는 게예요. 리트리브처럼 물오리 해수견이 아니고. 그리고 양머리를 하던 게지만 이 양머리를 할 때도 양을 막 몰아서 이렇게 뭐 가두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양을 팔러 갈 때 일렬로 줄을 서서 쫙 가잖아요. 이렇게 열로. 그때 이탈하는 것만 이렇게 머리를 살살 밀어 넣는 게예요. 모으는 역할만 하죠. 그냥 주인 옆에 있다가. 그 평소에도 이 주인하고 같이 털도 안 빠지고 실내 생활을 잘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같이 데리고 잔다고요. 침대에서 같은 침대에서 털이 안 빠지니까. 그렇게 교감을 하다가 장날 양을 팔러 갈 때도 같이 가면서 양떼 이탈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본능 때문에 올드잉글리시독 사람을 봐도 이렇게 엉덩이를 자꾸 밀어요. 이렇게 모으라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기 보는 게랑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들도 이렇게 자꾸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싫어해요. 잘 때마다 우리가 문을 맨날 닫았는데 어느 날 안 닫으면 꽝꽝 찢어요. 그 문 안 닫혔다고. 아, 우리 똑똑하다 이러죠. 근데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봐요. 골든리트리버가 똑똑합니까? 올드잉글리시독이 똑똑합니까?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어떤 훈련을 시킬 것인가, 어떤 환경에 살 것인가에 따라 틀려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정한 특정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어떤 개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IQ 테스트, 지능 테스트들이 많아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룹 자체가 다른데 사람으로 치면 수학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다른 걸 준단 말이에요. 풀어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어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다른 걸 또 풀어봐라고 해요. 과학을. 그건 안 맞잖아요. 걔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들은 사람하고 다른 게 또 영역이 딱 주어져서 태어나잖아요. 자기 그룹들이. 개종 특성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IQ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